네, 발표할 자료는 항암제를 위한 빙상평가 가이드라인인 S9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발표 순서는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어 있는 순서에 준해서 서론, 빙상평가를 위한 시험, 그리고 임상시험 설계 및 심판을 위한 빙상시험 자료, 그리고 기타 고려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서론에 있어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목적, 그리고 배경,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일반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빙상 평가를 위한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시험별로 어떤 시험들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빙상 평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임상 시험을 설계를 할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임상 진행 스테이지별로 필요한 빙상 도전 시험이 어떤 스터디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9 가이드라인은 2009년 10월 29일 날 ICH 운영위원회에서 스태프 문서로 승인된 이래로 현재까지 변화 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암제 개발 시 적절한 빙상 시험 설계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개발되고 있는 시작 항암제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치료 선택권이 제한된 진행성 항암제, 암 환자 대상 항암제, 즉 말기 항암제라든지 현재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제, 이런 케이스에 적용이 국한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9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항암제 개발을 촉진하고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불필요한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3R 원칙에 의해서 불필요한 동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가이드라인에만 특별히 권고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언급이 없는 부분들은 다른 ICH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어 있는 일반 원칙들을 참고해서 복합적으로 빙상시험 설계에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승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악성 종양은 아시겠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고 기존 치료법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다 효과적이고 새로운 항암제를 환자에게 보다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의 일반적인 의약품의 개발을 할때 필요한 빙상 시험의 수행 목적을 살펴보면은, 당연히 개발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양리학적 특성을 잘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리학적 자료들을 구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물질이 당연히 사람에 투여하기 위해서 안전한 초의 용량을 설정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그 약물에 대한 특성화학적 프로파일, 즉 표적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노출과 반응, 그런 상관성이라든지 독성의 가역성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독성 프로파일을 잘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의 임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시험들의 그 비임상 시험들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항암제는 일반 의약품과 다르게 처음 임상 시험 때부터 암 환자인 그 진행성이고 치명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암 환자가 임상 일상에서부터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임상 시험 시 투여되는 용량 수준이라는 것이 부작용을 유발하도록 리스크 베네핏 측면에서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그런 용량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의 비임상 시험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암제를 위한 비임상 시험의 설계에 있어서는 이런 일반 의약품에서 고려되는 사항과 다른 시험 설계의 종류와 시기들을 적용해서 보다 유연성 있게 적용하고자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설계에 고려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일반 의약품에서 고려하고 있는 비임상 시험의 디자인에서 어떤 유연성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적용 범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가이드라인에 말하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라는 것은 모든 항암제가 아니라 그 항암제들 중에서도 중증의 치명적인 그 악성 종양 환자, 즉 진행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런 대상으로 하는 물질들의
카테고리에서는 스몰 모레큘이라든지 바이오의약품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의 투여 경로와는 상관없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비임상시험을 설계를 할 때 최초 임상시험 때 고려되는 최소 고려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임상시험이 단계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비임상시험 항목 그리고 장기 생존 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추가 임상시험 시에 고려되는 비임상시험 항목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예외에서 적용되지 않는 물질 케이스는 보시면 백신이라든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방사선의약품 등과 같은 물질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제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양의 예방제라든지 항암제 부작용 치료제, 또 건강한 지원자 대상으로 하는 시험용 약물에 대한 물질들도 당연히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임상 평가를 위한 시험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열되어 있는 비임상 시험 항목은 양의시험부터 해서 강안전성 시험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성되는 비임상 시험 자료는 결국에는 임상 개발, 임상 진행하기 위한 그 IND 서미션과 NDA의 자료 제출을 자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자료들은 CTD 포맷에 맞춰서 이렇게 아리아 같은 형식으로 다큐멘테이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임상 설계를 해서 생성된 자료들은 이 카테고리에 맞춰서 다큐멘테이션 하니까 자기가 설계를 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이제 머리에 두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D 모듈 표에 해당되는 그 비임상 파트 때문에 비임상의 분류를 크게 보면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고 있고요. 모듈 4의 그 4.1에서는 그 항목이 리스트를 들어가고 4.2에서부터 내용이 들어가는데 4.1에는 약리학 자료가 들어가고 4.2는 PK 스터디 자료가 들어가고 4는 세 번째는 이제 토시콜로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약리학 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여기에 속하는 디테일한 사항들 각각 살펴보면 프리마리 약용 양역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양리 자료가 첫 번째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파마코다이나믹스 양리 작용이 아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이 약물의 이펙트 모두 액션에서 나타나는 작용 역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성 양리시험 자료가 세 번째 그리고 약물의 인텍션 관련된 이 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K 자료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하기 위한 분석법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DME 각 파트별로 해당하는 자료들이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성 쪽에서는 카테고리는 이렇게 나눠지고요. 여기랑 조금 다르지만 첫 번째가 싱글 독스 터지고 그 다음에 리피트 독스, 그 다음에 유전 독성, 발암성, 생식 독성, 로컬 톨러런스 그리고 기타 독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열된 거 보면 거기 여기에 앞쪽에서는 준하게 맞춰가고요. 나머지 여기 면역 독성이라든지 광 안전성 시험은 여기 기타 독성 자료에 소설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양시험입니다. 양시험은 자료는 당연히 암 환자에서부터 처음 임상 1상에서부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찌르다 보니 투여가 된다 보니 당연히 약리 작용의 효과를 입증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약리 약효가 기대되는 용량부터 투여해야 되다 보니 당연히 약효를 기대할 수 있게 당연히 그 일반 의약품과 유사한 수준의 약리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 케이스에도 임상 1상 전에 그 약물의 약효를 증정할 수 있는 자료, 즉 항종양 활성이라든지 작용 기전을 입증하고 투여 일정 등에 대한 예비 특성을 잘 규명한 자료들이 요구됩니다. 이런 자료를 생성할 때는 약물의 타겟 혹은 작용 기전에 따라 적합한 제한 모델을 사용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반드시 임상 평가와 동일한 종양 유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환자에서 그렇게 샘플링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동일한 셀라인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양리시험 자료를 했을 때 아래의 정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컨셉에 대한 점에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여 일정이라든지 용량 증강 계획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항암제 케이스는 일반 의약품과 다르게 일반 의약품은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그 유효 용량, 허가받는 용량 자체가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스킴이 되고 투여 스킴 자체도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지만 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 타겟하고 있는 암종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가능성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투여 일정이 다양할 수도 있고 용량 범위도 되게 버라이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이런 비임상 자료가 다 준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동물 종 선택에 있어서도 당연히 약효가 있는 동물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 초의 용량 및 임상 시험에서 측정한 바이오마커들도 비임상 시험에서 미리 그 데이터 해석을 위해서 같이 포함되어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기존에 있는 치료제들과 병용 투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 병용 투여를 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면 필요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의 안전성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 2차 양육학 시험 자료들도 당연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안전성 양리 시험입니다. 우리가 일반 의약품의 안전성 양리 시험 자료는 임상 전에 각각의 시험을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개별적인 안전성 양리 코바트리 시험을 수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잠깐 그 일반 의약품의 안전성 양리 시험 자료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코바트리라는 네 개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CNS라든지 레스피러토리, CV 파트에 대한 시험이고요. 여기에서 그 CNS는 중추진경계에 대해서 어휘인이라든지 FOB 메소드를 사용한 설치를 이용한 시험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호흡기계는 이제 호흡량이라든지 호흡 횟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이용해서 시험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라 측면에 있어서는 허그 채널을 이용한 인비트로 어스테이 한 건이 포함이 되고 있고, 그리고 텔레메트리 시스템을 이용한 인비보스터 한 건, 이렇게 해서 모두 네 건의 시험이 코바트리 시험에서 개별적으로 각각 진행이 되지만, 이 항암제 케이스에서는 반복투여 독성 시험에 이런 바이탈 오르간의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포함해서 컴비네이션 세라피로 같이 스터디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할 때 주로 이제 비설치료, 아무래도 텔레메트리 스터디가 비설치료에서만 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런 컴비네이션 세라피는 이제 비설치료를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비설치료의 반복 투여 적정 시에는 약물 투여 후에 상세한 임상 관찰이라든지 적절한 심연도 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대치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컴비네이션 되어 있는 스터디를 진행을 하다가도 이런 각각의 오르간이나 이런 기능의 이상이 심각한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경우에는 당연히 ICHS9 S7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안전성 양리 시험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그 PK 스터디입니다. PK 스터디는 임상 일상의 용량 설정이나 투여 일정, 증량 계획 등에 필요한 최소한 동물 PK 파라미터를 제시해야 됩니다. 임상 전에. 하지만 그 이외에 추가적인 ADME 자료는 임상시험과 병행해도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임상 전에 인비트로 인비보 ADME 스터디가 모두 다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볼라이트 관련해서는 뒤쪽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니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타볼라이트는 이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료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네, 독성 시험에서 가장 이제 고려될 사항이 많고 좀 복잡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반 독성 시험입니다. 일반 독성 시험은 이제 단일 투여 독성 시험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내용을 모두 다 같이 해서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서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안전성 평가이고, 이지만 거기에서 사용된 용량 자체가 맥시멈 톨러런트 도즈 또는 DLT 용량이 포함되어 있는 용량까지 투여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독성, 반복 투여 독성에서의 마지막 컨클루전에 들어가는 노엘이나 노아엘에 대한 설정이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항암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임상 투여 일정에 대한 집합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독성 시험 설계를 고려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 GLP 시험 방법에 특정한 모든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권 설정 유무입니다. 당연히 일반 의약품에서는 그 나오는 독성 양상, 약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독성 양상이 회복이 되는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한 회복권 설정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 임상 노출과 유사한 용량에서 심각한 두성이 예상되고 회복 여부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상 예상의 회복은 설정이 필요하지만 그 위에는 반드시 회복권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일반 독성 시험을 디자인할 때는 아직 이 물질에 대한 독성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냥 안전한 디자인으로 회복권을 대체로 이제 생략하지 않고 넣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회복군에서의 회복 양상은 반드시 완전한 회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종 선택입니다. 케미칼의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일반 독성 시험에서는 설치류 한 종, 비설치류 한 종 각각 수행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케미칼의 경우에는 설치류 한 종, 그리고 비설치류 한 종이 필요를 하지만 특수한 경우인 특히 이제 사이토톡식 케미칼을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미 독성이 알려져 있고 독성이 나올 거라고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우 또 설출에서 약효가 있다면 설출 한 종만으로도 이 일반 독성 시험 자료가 충분하다고 언급하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설출의 반복적 독성 시에는 군당 마리수를 3마리, 회복은 2마리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거는 일반 의약품의 비임상 비설출의 반복적 독성 시험 스케일이가 동일을 하고요. 대신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회복군 포함의 요구는 필요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디자인에서 우리가 독성 시험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암수 모두 보수색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색스가 아닌 원색스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한 사유라고 예를 들어보면 암수 각각 예비시험을 통해서 노출이 유사하고 나온 독성 양상이 유사해서 특별하게 암수의 차이가 기대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으면은 원색스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의약품의 동물존 선택은 ICH-S6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는 릴라번트한 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릴라번트한 종이라 하면 당연히 MOA적으로 약효를 발현하거나 아니면 그 물질의 독성 MOA가 적용될 수 있는 약물인데 대부분 원숭이가 주로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반 독성 시험에서는 당연히 임상 용량과의 상관성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TK 자산을 반드시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생식 발생 독성 시험입니다. 생식 발생 독성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그1, 세그2, 세그3 세 개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임상 디자인의 그러니까 여성의 그 벌스 컨트롤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ICH-M3S2에 보시면은 생식 독성 시험에 각각 인롤되는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생식 발생 제출 요건이 이제 각각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살펴보시면은 벌스 컨트롤이 되는 여성이 임상 시험에 포함될 때 P2 임상 이상에서 이런 경우는 소규모 이상이 진행되면 이때는 그냥 세그트의 예비 시험 자료만으로 충분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규모 아니면 더 이상 투여에 되는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세그2의 풀 자료가 필요를 하고요. 아니면 벌스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모든 생식 자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세그2, 세그1이 임상 3상 전에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품목 허가 시에는 세그3의 스터디가 필요하지만 이런 그 항암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NDA 시점까지 세그2 스터디, 이종에 대한 세그2 스터디만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종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세그2 스터디가 진행하는 레드랑 레비스를 의미하고요. 두 종에 대한 NDA 시 이 자료가 제출하는. 하지만 별도의 세그1이나 세그3 시험은 요구하지 않고요. 표현이 역시 다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분화성 그 사이토톡시시티 항암제 같은 경우라든지 이미 벌써 분화하고 있는 잘 분화한 세포에서 정상 세포에서도 독성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약물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그 생식 독성 발생 독성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테고리 약물 정보가 있다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세그트 스터디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NC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종의 자료를 진행을 하지만
먼저 선생님들 일종에서 양성이 확연한 양성의 결과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함정에 대해서 시험을 더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양성이라고 레이블링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이로직스의 경우 같은 경우는 S6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절한 함정에 대해서만 이 스터디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어프로치로 이제 그 과학적인 과학적으로 논문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실수가 있으니까 생식 발생 독성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된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섯 번째 유전 독성 시험입니다. 우리가 유전 독성 시험은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일상 전에 두 종의 인비트로 스터디 그리고 이제 임상 이상 전에 한 종의 인비보 스터디로 이렇게 세 개의 스터디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유전 독성 시험의 그 항암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유전 독성 스터디의 시험이 NDA 자료 전에만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세포에 들어 모레큘 사이즈 너무 크니까 당연히 세포에 들어 찬스가 없으므로 유전 독성이 나올 찬스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에서 만약에 양성이다 그러면은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반 인비트로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인비보 실험을 해서 양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임상 이상 전까지 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항암제 케이스에서는 인비트로 스터디가 양성이면은 추가적인 인비보 실험 없이 그냥 유전 독성의 양성인 물질이라고 레이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암성 시험입니다. 발암성 시험 자료는 진행자 항암자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 케이스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그 진행성 암자 말기 암환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캔서 치료가 더 중요하지 이 약물에서 발암 이슈가 더 중요한 리스크 베네핏 측면에 있어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의약품도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이런 그 발암성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NDS 때까지 발암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그 해당 케이스를 보시면은 6개월 연속해서 사용된 약물이거나 간헐적으로 장기간 정기적으로 사용된 약물의 경우에는 NDS 시험에 이 발암성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일계열의 약물이 이제 발암성이 있다거나 쌓여서 이제 발암 위험이 의심되는 양상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반복적 독성 시험에서 전환 병변이 있어서 발암성이 좀 의심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암성 시험 자료를 보고 되고 아시겠지만 발암성 시험이라는 것이 이게 독성 시험에서 가장 큰 스터디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레드랑 마우스 이종에 대해서 태어난 순간부터 거의 이제 죽을 때가 거의 2년간에 걸쳐서 약물을 취하다 보니 아주 큰 스터디가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역 독성 시험입니다. 면역 독성은 일반 의약품에서도 반복적 독성 시험에서 면역 장기에 특히 뭐 비장이라든지 림프절변 이런 그 면역에 관련된 장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적인 면역 독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항암제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 독성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면역 장기에서의 관찰뿐만 아니라 면역 장기의 추가적인 뭐 인비트로 시험을 같이 컴바인해서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가 요즘 대세인데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독성 시험 때 당연히 MOA적으로 면역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걸 더 잘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적인 지표들을 설정해서 같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광안정성 시험입니다. 광안정성 시험은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 항암물의 구조라든지 광학적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피부나 안구에 이제 분포 시험을 실시해서 투여된 약물이 피부나 안구에 이제 분포를 가했을 때 햇볕에 노출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시 광안정 평가를 수행해야 되는 자료 요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요건이 해당되었을 때는 임상 3상 전에 이런 광안정 평가를 수행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임상 일상편의 광안 독성 관련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초기 평가를 실행해서 수행해서 그 약물의 광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동일계열 혹시 유사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리스크를 임상 시험에서 반영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과항 혹시라도 과항 안전성 평가가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NDA 전까지 수행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성된 비임상 시험 자료가 임상 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각각의 임상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비임상 시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상 초의 용량입니다. 일반 의약품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초의 용량 설정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P1 임상 디자인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헬스 발란트를 대상으로 한 이 약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동물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 노예를 기준으로 해서 세이프티 팩터를 곱한 뭐 대부분 10을 곱해서 10배 이하 용량부터 도지를 시작을 해서 약 뭐 한 6개의 도지까지 도지 에스컬레이팅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력이 확보되는지 보는 게 일상의 짝인데요. 항암제의 경우에는 임상 초의 용량의 설정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절한 안전성을 가지지만 약 효과 기대되는 용량부터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약 용량을 계산하는 산출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산출한 모든 비임상 자료를 다 공원해서 잘 산출해야 됩니다. 주로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체포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휴먼 이퀴벌런트 도지를 산출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바디웨이트라든지 AUC 뭐 나름 파라멘터를 산출하기도 하지만 항암제의 케이스는 대부분 휴먼 이퀴벌런트 체포 면적을 이용한 방법으로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로직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민 아웃스틱 프로퍼티를 가지는 생물의약품인 것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맞지가 않다 보니까 이 메이블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프로치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주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임상 초의 용량 설정을 할 때 NC 케이스에서는 가장 적절한 동물 종이 설출인 경우에서는 설출에서 10% 동물에서 심각한 독성을 유발한 용량 즉, 이제 죽기 시작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용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용량이 임상 초의 용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동물종이 비설출인 경우에는 심각한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최고 용량의 6분의 1이, 용량이 그 임상 초의 용량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 하나의 예시인데, 이게 무슨 사이언스 같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경험적으로 허가되어 있는 그 항암제 케이스를 봤더니 이상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했을 때 성공적이었다라는 근거를 해서 이거를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예, 임상 시험 그런 용량 증가와 최고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임상 시험에서 사용된 최고 용량이나 최대 노출이 일반적으로는 그 임상 시험의 그 용량 제한 요소이기가 되는데요. 항암제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노예를 하긴 한 노출 용량 또는 아니면은 그거 이상으로 비임상 그러니까 동물에 찔렀었을 때 나온 독성 양상으로 임상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독성 양상을 예측해서 잘 관리하면서 임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항암제 케이스는 이렇게 약물 반응 독성을 보시면은 비임상 시험 중독 증상인 용량 반응 독성이 이렇게 급격하게 급경사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중증한 독성이 이렇게 전후 증상 없이 바로 급격한 독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독성 그 용량에서 더 높은 용량으로 찌를 수도 있고 그리고 임상 시험에서 그 용량이 증가 패턴도 일반적으로는 뭐 이 공비 2를 통해서 이제 2배 올리지만 그 이하의 범위에서 조금 조금씩 올리는 이런 임상 디자인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 가이드라인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일반 의약품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그 투약 기간에 대해서 필요한 비임상 시험 투약 기간에 대해서 보시면은 기존에 알고 있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1상, 2상, 3상이 진행될 때 각각 필요한 비임상 시험의 투약 기간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상 투약 기간이 2주 이하로 투여를 하는 의약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임상
필요한 비임상 수요 기한은 각각 설치료 2주, 비설치료 2주이고, 2주 이상 그리고 6개월 이하의 투약 기간을 갖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해당한 치료만큼 진행한 비임상 에서 투여한 그런 이제 독성 시험 자료가 필요하고요. 6개월 이상의 임상 시험을 하고자 할 때는 설치료는 6개월, 비설치료는 9개월 자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약물들이 무사히 이제 NDA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임상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잘 컨트롤되어 있는 환자를 이제 선정해서 크라이테리아 중에서 크라이테리아에 포함된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임상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한 비임상 자료로 진행을 하지만요. 신약이 허가받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잘 컨트롤되어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력을 가진 환자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이 임상 단계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비임상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약 일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일 외에 주 7일 반복 투여 독성 스킨으로 비임상 투여를 하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암제 같은 경우는 항암제에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약물의 그 투여 스킨이 다양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임상에서 3, 4주에 한번 정도 투약하는 약물의 경우 같은 경우는 비임상 독성 시험에서는 싱글 도즈만으로 자료가 가름이 되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5일 동안 반복 투여하고 그게 3주마다 이렇게 사이클을 돌릴 때는 5일 반복 투여한 요 자료 하나만으로도 이게 커버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5일에서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투여하고 이게 격추로 진행이 될 때는 이 비임상 자료 동일한 스킴으로 적용해서 이거를 두 사이클 돌리는 비임상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투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주에 휴약기를 가지는 임상 스킴으로 진행을 할 때는 비임상 시험 자료는 동일하게 3주에 한 번씩 이르는 3주간의 반복 투여 독성이 있으면은 이 임상 시험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상에서 일주일에 두번 또는 세 번마다 찌르는 약물이 있다면은 비임상에서는 동일하게 일주일에 두번 또는 세번 찌르고 이거를 4주간 반복한 시험 자료가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찌르는 그 약물의 경우에는 비임상 시험 자료는 이 4주간 반복 투여 독성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찌른 4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이 있으면은 임상 시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상에서 위클리로 한 번씩 찌르는 약물의 경우에는 비임상에서는 똑같이 위클리로 한 번씩 찌르고 그 투여 횟수는 4번 또는 5번 이렇게 찌를 비임상 자료가 있으면은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이런 투여 스킴에 대해서는 NC나 바이올로직스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건말 그대로 이렇게 투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에서 투여하는 스킴에 따라서 비임상 시험에 필요한 투여 스킴을 충족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독성 평가 기간은 이거 이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보면은 일단 위클리로 투여할 때는 약물의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은 네번 또는 다섯 번을 찔러라고 이렇게 투여 스킵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독성 시험에 있어서는 투여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거의 독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동물을 부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부검 시점은 언제로 잡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앞에서 일반 독성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일 1회 한 번씩 투여를 하다 보니 가이드라인상에서도 부검 시점은 마지막 투여일 24시간 후에 부검하라라고 가이드라인상에 부검 시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암제 케이스에는 투여 시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검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성 시험을 수행하는 이유는 이 물질의 독성을 잘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 물질이 네번 찌르고 다섯 번 찌렀을 때 마지막 투여하고 나서 그 최대 독성을 관찰할 수 있는 시점에 부검하는 게 적정을 하고요. 그 최대 독성을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PK 프로파일을 봤었을 때 약물이 마지막 찌렀을 때 일주일에 한번 찌르는 약물이라 그러면은 초반에 약물의 그뭐 신맥스가 앞쪽에 나오고 그한번 찌는 약물로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그 약물 노출에 따라서 약효가 유지되는 뭐 이런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마지막 투여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번 찌르는 약물이라도 마지막 투여하고 나서 뭐
24시간으로 가장 피크다 또는 뭐 3일로 가장 피크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리 약물의 독성을 잘 판별할 수 있는 시점에 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른 약물 같은 경우는 다섯 번 도징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많이 수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다시 이제 한 네 번 정도로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분무를 부검하고 뒤에 당연히 또 회복군이 있으면 그 회복군의 기간만큼 더 추가 시간, 그 관찰 기간은 연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때 그 독성 시험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잘 고려를 해서 그 기간을 선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투여 기간은 임상, 초기 임상, 즉 1상과 2상을 커버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료만으로 충분하고 이 자료는 최대 한 달 정도의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기 임상과 NDA를 위해서는 3개월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이 있으면은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임상 1상에서 환자의 치료 반응에 따라서 투여 지속 가능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임상 1상에서 환자의 그 치료 반응이 저희가 임상 1상에서 비임상 투여 기간은 한 달짜리가 있는데 그 한 달에 환자를 찔렀을 때 효과가 기대되고 더 추가해서 찍고 싶다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일반 의약품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항암제의 경우에는 치료를 더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른 추가 독성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독성 시험 기간에 대해서는 그 일정 다양한 그 임상 시험 충분히 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독성 정보가 임상 시험 일정의 변경을 충분히 집하지 못하는 경우는 한중에 동물에 추가 독성 시험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신약 항암제 신약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타겟하는 그 캔서 종류가 명확해서 이 캔서를 타겟으로 하고 이 캔서는 그러면 임상에서는 투여 스킴이 딱 한 가지다. 일주일에 뭐 두 번만 찌르면은 효과가 나올 수 기대했기 때문에 요 프로토콜대로 그대로 적용될 거라 그러면 당연히 그 임상을 위한 비임상 독성 자료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 그 네 번 또는 다섯 번을 찔려서 비임상 독성 자료를 했는데 이 약물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타겟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얘는 두 번으로 안 되고 세 번을 찔러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럼 두 종이 아니라 한 종이에선 추가적으로 독성 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이라든지 임상 2상, 그냥 초기 임상했을 때 계획한 그 기간 동안만 투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투여를 하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거기에 해당하는 설치료 한 종, 비설치료 한 종 각각에 대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이 더 필요한 경우지만 항암제는 이것이 가장 크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약물과의 병원 케이스입니다.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서로 병용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병용이 된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그 개발 단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의 병용했었을 때 독성 시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항암제 케이스는 그 개발 시기에 따라서 고려되는 부분들이 면제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두 개의 약물이 각각의 이제 후기 임상이나 이미 허가받은 약물이라서 독성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약물에서 동시에 투여하는 별도의 그 추가적인 독성 시험 자료가 필요하진 않고 병용의 근거에 대한 자료만은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약물의 사람의 안전성이 확보된 그 후기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허가된 약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독성 자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개 그 병용하고자 하는 물질의 하나의 상황에서는 약물 사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즉 초기 임상 단계인 경우에는 이 병용 투여 근거 제시를 위해서 비임상 효력 시험 자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유는 이제 효력 시험을 하다 보면 두 개의 약물을 찔렀을 때 항암 활성을 증가시키면서 나오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 부분들이 그 잘 관찰을 하면 독성 지표에 대한 어떤 기존의 자료랑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독성 시험 자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병용 투여 독성 시험 필요성 여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아 임상입니다. 소아 임상을 위한 그
비임상 자료는 일반 의약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에서도 먼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비교적 안전 용량을 확인한 후에 그 용량의 일부를 소아 임상 시험에 이제 적용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이제 비임상이라는 임상 자료가 소아 임상 시험의 안전성 평가에 불충분한 경우라면은 그때는 주변을 토스 즉 어린 동물을 사용한 별도 비임상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별도로 따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기타 고려사항입니다. 요즘 약물의 개발이 다양화되면서 약물의 그런 그 구조도 좀 더 복잡해지고 형태도 다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ADC 화합물입니다. 컨주게이티드 프로덕트이고요. 이 구조를 살펴보시면 기존의 항체에 있어서 기존 사이토카인의 페이로드와 링커를 연결한 이런 복합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때 그 독성시험은 기존의 이 페이로드는 주로 이제 이미 허가를 받은 항암제가 될 거고 타겟하는 안티바디를 붙여가지고 중간에 링커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링커를 연결하는 이제 이 물질 링커가 케미칼, 새로운 케미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링커들에 대해서는 단의 별도의 안전성 시험 자료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ADC 약물을 찔러서 독성 시험을 한 자료에 있어서 이런 컨주게이트 된 머테리얼이랑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되지 않은 언머테리얼을 CK적으로 각각 정량을 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한 데이터 해석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보조마 프로덕트도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그 캐리어 자체에 독성은 요구되지 않고요. 하지만 이 캐리어 자체가 자체뿐만 아니라 이 안에 독성에 로드한 물질 자체의 안전성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이 물질에 대한 독성 시험을 진행을 할 때 그 추가군을 하나 더 주어서 독성을 평가하면 되지 별도의 풀 독성 시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사체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항암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대사체에 대해서 별도의 비임상 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서만 나오는 그 유니크한 대사체가 있더라도 그 대사체에서 별도의 비임상 통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물 평가 관련입니다. 불순물은 그 ICH Q3AB에 대해서 규정된 범위 이상, 즉 뭐 0.15% 이상의 불순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퀄리피케이션해서 각각의 뭐 독성 양상이라든지 안전성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허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약물에 찔렀을 때 생명이 위협적이고 약효가 있다라고 했으면 조금의 불순물이 있더라도 충분한 베네핏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심지어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타당한 사유로서 그냥 가름한다라는 타당한 사유를 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임상시험 고려사항들은 항암물 같은 경우는 ICH M3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비임상시험의 자료가 요구되고 각각의 어떤 그 시점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항암제를 위해선 가이드라인과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S9은 이런 그 적용되는 물질은 스몰 모레큘뿐만 아니라 라지 모레큘 모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ICH M3는 스몰 모레큘에 국한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연이 서브미션을 위한 반복체 독성 스터디는 S9에서는 그 P1, P2인 초기 임상을 위해서는 한 달간의 그 반복체 독성 시험이 있으면 되지만 M3에서는 2주에서 3개월까지 그 임상 투약 기간과 동일한 비임상 투약 기간을 가지는 반복적 독성 시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성 독성에서는 P3와 후기 임상인 PIP3와 NDL까지 필요한 비임상 독성 자료는 S9에서는 3개월 자료는 충분하지만 M3에서는 로던트 같은 경우는 6개월, 그 다음에 비설치료 같은 경우는 9개월까지 반복적 독성이 필요합니다. 안전성 양리 측면에 있어서는 S9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복체 독성 시험에서의 엔드포인트로서 이런 평가 지표들이 컴바인 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고요. ICT M3에서는 각각의 그 바이탈 사인에 대해서 개별 시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독성 스터디 관련해서는요, 여기 M3에서는
인비트로 2종 그리고 인비보 1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S9 가이드라인에서는 NDA 때 필요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성 스터디 관련해서는 S9에서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M3 가이드라인에서는 2종에 대해서 NDA 시점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식 발생 독성 시험 관련해서는 NDA 시점까지 2종에 대한 그 세그2 스터디의 자료가 필요하고요. M3 같은 경우는 세그2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세그1, 세그3까지 해서 P3, NDA까지 모두 자료가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독성 관련해서는 인퓨리티가 제한적으로 뭐 거의 그 소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토톡시스 관련해서는 임상 상승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M3에서는 이런 기타 독성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임상 일상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미 이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주미 이사님 발표 관련해서요. 질의응답 시간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부터 먼저 질의응답 받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 자, 오른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럼 현장에서는 질문 받지 않고요. 온라인 혹시 질의응답 있는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응답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김주미 이사님께서 또 너무 완벽하게 잘 설명해 주신 덕분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김주미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